안녕하십니까? 삶의 질의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경구용 약, 그러니까 먹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발기라는 기능 자체는 내 심장 뛰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음경 동맥의 기능을 좋게 해줘서 발기가 더잘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 자체가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뭐 연구가 된 바로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는데 기능이 왜 반응이 이렇게 옛날보다는 덜하냐? 그거는 약에 대한 내성보다는 내 몸이 노화가 돼서, 나이가 좀더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어요. 뭐 비아그라가 제일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알리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미로데나필, 무슨 데나필 이런 약들, 바데나필 뭐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제가 분류할 때는 비아그라 계열약 그리고 시알리스 계열약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논문의 연구상 비아그라가 조금 더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강직도가 조금 더 좋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는 없지만 약 자체가 작용 시간이 36시간으로 좀더 길다. 방금 앞서도 말씀드린 비아그라는 8시간이 작용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들 왜 비아그라가 안 들으니까 시알리스 써보시죠, 시알리스가 안 들으니까 비아그라스 써보시죠, 뭐 다른 약 써보시죠, 다른 약 쓰면 되나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약이 안 듣는데 저 약이 듣고, 저 약이 안 듣는데 뭐이 약이 안 듣고,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약 자체는 PDE5 이니비터, 그러니까 그 특이한 효소를 억제해 주는 약이에요. 뭐 약의 형태가 조금 변화가 있다 뿐이지 기전 자체가 다른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약들끼리의 기전이 상이하지 않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약이 안 든데 저약 듣고 이런 경우가 드문 겁니다. 그래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한꺼번에 복용하면 좀더 도움이 되나요? 혹은 뭐 약을 칵테일로 이렇게 섞어 쓰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러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기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기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약의 복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2시간 전에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술은 어떠냐? 약을 드시고 술을 드시게 되면은 약효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술을 드시게 되면 전신의 혈관이 비선택적으로 다 늘어나게 돼요. 딱 음경으로 가는 동맥만 늘어나 줘야 되는데 전신에 다 늘어나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느냐? 하루에 한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이상의 효과를 넘어가게 되면은 혈중 약물 농도가 너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계통의 약들은 천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약효가 일정 수준 이상은 더 이상 약을 아무리 더 먹어도 약의 효과가 올라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마치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따라도 컵만큼만 차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흘러서 넘칩니다. 현재 지금 나오는 약물 용량이 100ml거든요. 그래서 100ml를 지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뭐그 기타 그 외에 약을 쪼개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은 약을 어떻게 먹는 게 제일 경제적인가요? 이런 거는 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아그라나 혹은 우리가 먹는 모든 알약들 중에 약이 코팅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약을 왜알 코팅을 해놓냐면, 습기를 닿지 말라고 이걸 코팅을 해놔요. 습기를 닿으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쪼개거나 이러는 것들은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약의 효과를 보이는 성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성분을 나타내는 건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약을 쪼개게 되면 그 1, 2%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약을 쪼개게 되면은 한쪽 부분에만 약효가 있는 것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을 쪼개서 드신다면 감안해서 드셔야 됩니다. 모든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계통의 약물들은 최소 4번 이상 약을 복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약을 복용하고 바로 시도하시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본다던가 이렇게 자극을 받고 내가 반응을 하는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많은 남성들이 그렇지만 관계를 시도하고 그게 잘안될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효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복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보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의 기전하고 복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 다음에는 이제 부작용하고 그 다른 얘기들을 좀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